안녕하세요. 호식맨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호식 라디오를 준비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쓰이는 썸네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영상을 올리기 전에 썸네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단순한 그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영상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 고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썸네일을 그릴 그 게임의 주인공은 바로 짠! 게임 포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함께 그려볼까요? 먼저 기본 타이틀을 미리 적어두긴 했는데 약간의 수정을 해볼까 하는데요. 게임의 오리지널 로고를 참고해서 포탈의 O 알파벳을 포탈 모양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적당히 원 모양을 잡고 포탈 느낌이 나게끔 갈피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그럭저럭 비슷해졌죠? 이렇게 대강의 위치까지 수정해주면 타이틀은 완성입니다. 이젠 게임 포탈의 이미지 컬러를 결정해볼까요? 오리지널 로고처럼 푸르스름한 계열로 가보도록 합시다. 너무 밝으면 글자가 안 보이니까 명도를 조금 낮춰주고요. 근데 너무 또 파란색이면 얼마 전에 끝난 영웅전사 6와 좀 비슷해 보일 수가 있겠죠? 적당히 녹색을 섞어줍시다. 나쁘지 않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위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미리 생각해둔 이미지가 있는데요. 게임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두 개의 포탈을 통과하는 캐릭터를 그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기준이 될 포탈의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잡아줄게요. 이번에는 포탈을 통과할 제 캐릭터를 스케치해 봅시다. 막 포탈을 뛰쳐나오는 듯한 느낌의 역동적인 포즈를 그려보고 싶은데요. 몸의 일부분을 반대쪽 포탈에서 튀어나오게끔 그려보겠습니다. 반대로 돌리는 게더 포탈스러운 연출이 되겠네요. 스케치는 대강 끝났으니까 배경이 될 포탈을 먼저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렌지색 포탈을 그려볼 건데요. 앞서 타이틀을 수정할 때 그린 포탈 모양을 참고해서 적당히 타원을 그려주고요. 타원 주위로 맴도는 갈퀴 같은 아우라를 마저 그려줄게요. 포탈은 두 개니까 하나를 복사해두고 남은 건 파란색 포탈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스케치를 따라 캐릭터를 그릴 차례입니다. 이번 게임은 특징적인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제 캐릭터를 활용할 건데요. 어려운 퍼즐 때문에 고민하는 표정이 어울릴 것 같네요. 여기에 게임 속 플레이어 캐릭터의 꽁지머리와 의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반대쪽 그리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림이 간단해서 설명할 게 많이 없네요. 이제 즐거운 채색 시간입니다. 배경을 다른 색으로 깔아주고 시작할게요. 피부색을 채웠으면 옷과 머리색도 꼼꼼히 채워줍시다. 어때요? 참 쉽죠? 포탈 안쪽도 약간의 푸른색을 머금은 검은색으로 채워줄게요. 이제 좀 포탈 같아 보이죠? 자잘한 디테일을 정리해주면 이제 그림도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게임 포탈의 썸네일을 함께 그려보았는데요. 복잡하고 화려한 그림이 아니라 조금 시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부디 편하게 보실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